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로는 이코스피 코스닥 사이즈 정기 변경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2일에 이제 지수가 변경이 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차례 이코스피 사이즈 지수 변경을 살펴보면 오히려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한 종목들의 수익률이 또 높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어떠한 규칙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전문가님? 뭐 이제 통계학적으로 나온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3월 12일 날 이제 어차피 지금 이제 올해 변경을 처음 하는데 네. 3월 12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고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뭐 선물 옵션 만기 동시 만기일이죠. 네, 근데 결국에 이제 코스피 대형주에서 대형주랑 중형주랑 소형주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코스닥을 어떻게 구별하느냐부터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시총 1위부터 100위까지를 보통 대형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편입을 하고 101위부터 300위까지를 중형주라고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이제 뭐 대형주는 1위부터 100위까지 똑같은데 중형주가 좀 다르죠. 이제 101위부터 400위까지를 이제 중형주라고 이제 보통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소형주라고 좀 보통 표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제 아까 뭐 신한금융투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기 전까지는 중형주가 좋고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오는 종목이 좋고 오히려 이제 그 끝나고 나면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올라가는 종목이 좋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보통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오히려 떨어진 종목들이 왜 좋냐라고 보면 사실은 떨어진 종목들 보면 시총 100위에 거의 간당간당에 걸려 있다가 네. 예, 안에 들어와 있다가 이제 빠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형주에서는 비중이 굉장히 낮게 편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큰 펀드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오히려 이제 중형주에서 사실은 101위, 102위가 되면 오히려 더 매수세가 중형주 펀드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네. 이제 지수 편입 그러니까 펀드의 구성을 할 때 시총 순위로 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중형주의 머리에 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뱀의 머리가 되는 게 낫다라고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변경 전까지 좀 수급상 주목해봐야 될 종목으로 이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좀 떨어지는 종목들 그걸로 이제 예가 나온 게 지금 가능성이 높은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현대예상, 그다음에 BNK 금융지주, KCC 등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휴온스, 파트론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종목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아마 이 종목들을 수급을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수급에 의해서 엄청나게 지수가 뭐 주가가 움직이진 않을 것 같고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출편입이 되면서 그 내용 안에 있는 기업 내용 자체를 또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각각 개별 기업들의 뭐 실적이라든지 뭐 지금 현재 금리 뭐 그런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움직일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좀 참고 사항으로 수급의 참고 사항으로 좀 단기적으로 모멘텀이라고 판단 그 참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크게 지수 변경 12일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주가에 뭐 영향을 크게 미친다거나 달라질 만한 건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아, 이 종목이 이제 대형주가 됐구나, 이 종목은 중형주로 좀 내려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뭐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짚어드리긴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해상, KCC 이러한 종목들을 제시해드렸고요. 코스닥에서는 휴온스와 파트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참고사항 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바로 다음 이슈를 짚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5G 부품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5G 부품주들 흐름이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제는 5G 부품주를 좀 볼 때가 됐다라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늦어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들어가는 게 좋다. 바라볼 때가 됐다라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KMW, 다산 네트워크스, 에이스테크, 솔리드 대표적인 5G 관련주들이 최고가에서부터 최소 10%, 많게는 30%까지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 진짜 지금이 이제는 바닥이 맞을지 사실 지난주에도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튜브 소통하시면서 아, 5G 더 지하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 내놓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은? 저는 믿음의 영역이 좀 깨졌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죠. 올 초만 해도 되게 좋아질 거다라고 맞아요. 얘기했고 작년 한 하반기부터 그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일부 종목들은 뭐 신고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뭐 KMW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작년 9월에 신고가를 좀
내면서 올라가다가 우리 그 이후로는 사실은 좀 재미없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올해 들어서 거의 지금 뭐 20%, 30% 가까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엔 이제 그 이유를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해소가 돼야지 결국엔 올라가지 않겠나 싶은데 결국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투자 시점이 지연됐다. 뭐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주요 이제 뭐 하웨이가 배제되면서 납품사에 들어가 있는 삼성전자가 포지션을 강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에릭슨이나 노키아 쪽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 아직까지도 이제 발주가 여러 개 남아 있긴 한데 작년에 실적 부진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실적이 당연히 안 좋았고 연간 실적으로 이제 적자가 나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5G 관련주들은 좀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이제 애널들의 전망은 뭐 그래도 3분기 늦어도 3분기에는 이제는 예전에는 곧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 정도면은 늦어도 수주가 더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반등을 이제 수주의 반등을 예상하는 거죠. 주가의 반등이 아니라. 그럼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안에는 뭐 분명히 좋은 뉴스가 나올 걸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이제 시장에서는 좀 믿지 못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 흐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반기에는 IoT 투자라든지 뭐 사물인터넷 관련돼서 5G 확대 적용 관련돼서 뭐 좀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봐서는.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그 모멘텀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수주가 나온다든지 직접적으로 뭔가가 숫자가 보일 때부터 오히려 후행적으로 스타트를 하지 않겠나 주가는. 아, 예, 그래서 좀 확인을 하고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종목 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5G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KMW나 아이스테크, 뭐 RF, HIC, 오이솔루션 뭐 되게 많죠. 네. 예, 그 다산 네트워크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 종목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 이제 앞으로 숫자가 나오거나 수주가 나올 때 어디가 직접적으로 삼성향의 뭐 혜택을 받는지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대장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수주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는 설명이셨는데요. 또 전해진 바에 따르면 규모가 큰 인도와 유럽 시장에서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2분기부터는 또 주가도 반등이 예상된다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오히려 어떤 구체적인 수주 소식이나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면 좀 후행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때 5G 관련주들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5G 관련주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장주를 중심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럼 5G 관련주의 대장주는 어떤 종목이 있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뭐 그 삼성향으로 많이 납품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부품이 있지만 그중에 이제 뭐 주요 부품으로 봤을 때는 삼성과 뭐 에릭슨에 같이 납품하고 있는 에이스테크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KMW가 이제 뭐 뭐니뭐니도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주요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RF-HIC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한 세 종목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에이스테크, KMW 이러한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대장주라고 하니까 종목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KMW를 보면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과연 좀 올라올 수 있겠느냐. 사실 뭐 최근 한 3거래일 동안에 좀 반등하는 기미는 보이고 있긴 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주가 흐름? 일단 KMW 작년에 이제 고점을 가장 먼저 찍어줬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KMW가 반등 신호가 나와야 나머지 종목들이 좀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연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 사실은 뭐 작년 초 이제 코로나 직전에 비하면 딱 그 정도 가격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상승했던 부분들을 좀 반납을 했다. 그럼 다시 시작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정도 가격은 뭐 잘 지켜주지 않겠나. 그래서 5만 원대 후반, 중후반은 좀 바닥으로 보시는 게 맞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만 원대 중후반 정도 지금 구간이 바닥이 맞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으니까요. 5G 관련주들 역시나 조금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망 좋게 보고 있으니까요. 여유를 가지시고 한번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을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